무서워요. 맛있어요? 열받아 맛있는데 오도바다에 살짝 맛있어. 아 진짜? 이거 안 좋아하는 아가씨들 없어. 여자들이 더 좋아해.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럼. 왜요? 맛있다고. 다 맛있다고? 앞에 만져봐요. 괜찮아. 오, 안 무섭다. 사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왔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람이 무서워하니까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근데 이것만 하고 식당 가면 손을 보면 양념비 내야 돼. 짜릿해. 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 시오리예요. 오늘은 캡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캡을 만지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자신도 없었으니까 오늘은 친구 두 명 소환했어요. 이 친구들이 촬영을 도와줘요. 제가 열심히 지금 눈앞에 개불이었는데 열심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 그거 같아. 아니 이거 그 처음에는 개불이라는 게 약간 그 남성 그거 같잖아요. 남성. 남성 거기 같이 생기 근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막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른 것처럼 보여. 그 이건 만성 못하겠어요. 이거 간장 찍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간장? 여기 아 간장 이거 모르겠다. 왜 한국 사람인데 몰라요? 저 모르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개불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다들 마찬가지시죠? 네 드셔보세요. 저 제일 작은 거 차이는 뭐야? 이거 존재가 뭐예요? 그때 살아 있어? 아니 죽고 있겠지? 아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뭐 먹어야지? 이거? 오징어라고 생각해서 먹으면 되겠다. 쓰리? 아 무서워. 아, 회다. 회 느낌 나. 회 느낌 나는데 오징어보다 갓다이지 한국말로 말하면. 응? 갓다이. 아, 좀 딱딱해요. 어, 딱딱해요. 오징어보다.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응, 맛은 괜찮아. 그냥 회 괜찮아. 느낌. 아. 응. 냄새도 이상하지 않고. 어, 근데 그 뭔가 보기가 좀. 아, 보기가 좀 너무 흉측하고. 어. 어. 오, 오, no. 저는 같이 먹어봐야죠. 저는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먹으면 진짜 토할 것 같아가지고. 개불 먹어본 적이 없죠? 네 없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잘 먹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역시 한국 사람은 개불 먹어야 돼. 일본 사람이 내가 먹는데. 맛있어요. 이거 아니야. 비려. 비려요.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라면 좀 먹을게요.
맛있어요.